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에잇의 정성일입니다. 국내 중견 건설 회사인 호반건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사모펀드 운영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량을 인수해서 사실상 2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지분 인수 배경을 밝혔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조만간 경영 참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조 회장과 3자 연합, 그러니까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호반건설이 어느 편에 설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반건설이 조 회장 측 백기사로 나선다면 2018년부터 이어졌던 경영권 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이 56.1%로 과반에 달하기 때문인데 호반건설 측은 이번 지분 인수에 앞서 한진그룹과도 의견을 나눴다며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과는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측 백기사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분 인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의 소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리오프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또다시 희망 고문에 맞닥뜨렸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를 제일 먼저 맞았던 중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와 이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들썩이던 의류와 화장품주는 어제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3.69%가 내린 8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맥스 3.04, FNF 2.4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제 밤 중국 상하이 지방 정부는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상하이시를 동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선전시에 이어 경제 수도인 상하이도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기업 활동과 소비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 현지 공장도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C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엄중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어제 5.26%가 내린 16,2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거래량이 224만여 주로 전 거래일의 4배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ACDC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어서 국토부의 발표는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모두 현대산업개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가구와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구는 15.76%나 급등한 가운데 현대 리바트 2.28, NX 3.45, 오하임 INT 7.0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해왔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마켓 컬리 운영사 컬리가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컬리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컬리는 올 3분기쯤에는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후에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컬리의 남은 과제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서부터 발목을 잡았었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컬리는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준비해왔지만 김수라 컬리 대표의 지분율 문제로 상장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김 대표의 지분율은 6.67%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난해 추가 투자를 통해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분율인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연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연일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4만 6천 달러를 회복하는 등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반등은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글로벌 해외 투자은행 기관의 파생 상품 거래 개시 소식 이후에 개선이 됐다며 이더리움은 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암호화폐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고 엑선 모빌은 일종의 폐가스인 플레인가스를 암호화폐 채굴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메타가 암호화폐 관련 신규 상표 출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가시적인 시그널이 2분기에는 나올 수 있어 지금부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중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려감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 국내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 IT 수요 증감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중국 IT 수요 증감률 성장이 둔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고점 기록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성장률 둔화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이 주가 상승에 일단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감인데요. 하지만 기대감을 주는 사안이 더 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낸드 플래시의 경우 지난 12월 발생한 삼성전자 시한공장 락다운과 1월 키옥시가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하면서 낸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분기 낸드 가격은 상승 전환이 확실시 되고 고객사 역시 재고를 좀 더 쌓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최소한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낸도 재고를 쌓을 때 D램 역시 동반해서 재고를 쌓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업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인 소부장 종목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투자가 유망한 이유는 실적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원인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과거 대비 크게 단축되면서 이익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에 따른 캐파 증설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발생한 한일 소재 수출 금지 사태와 해외 장비 도입에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로 국산 장비 및 소재 개발이 확대되면서 제품 확대에 따른 고객사 증가 등 전반적인 점유율 상승 혜택이 고스란히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예상되는 소부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대장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연동한 수급 상황 또한 무시하지 못하므로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세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OLED용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등 전문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매출 비중은 OLED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OLED 부분에서 실적이 나지 않아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소재 사업부에서 삼성전자 고단수 낸드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HCDS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덕산 테코피아는 올해 1분기까지 3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2분기부터 관련 매출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작년 부진한 실적으로 다른 소부장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반도체 소재 매출 확대, OLED 부진 탈피, 전기차 매출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진입이 수익 확보에 매우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대표 장부인은 ALD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를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원인은 이익률이 국내사보다 높은 종합권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 2,500억 대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최근 소부장 대장주로 나서고 있어 주가 상승도 추세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투자 전략은 저점 대비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적 매매를 바탕으로 눌림목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PI인데요. SPI는 반도체 공장에 케미칼 중앙 공급장치와 슬러리 서플라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최근에는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BGA 장비를 수출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그리고 오스틴 공장 건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속되고 고객사도 다변화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 증가, 당기순이익은 50% 가까이 증가해 347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12개월 포워드 실적 기준 PER 8배에 불과해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덕산 테코피아,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STI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